Hi guys, 고나공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하루를 마카오에서 보내려고 출동을 할 거예요. 어제보다는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여기 날씨 정말 지금 최고예요. 이상하게 나오긴 하지만 날씨가 정말 시원하고 선선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 지금까지 어제하고 오늘 돌아다녔던 곳 중에 베네시아 호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볼 것도 많고. 오, 이렇게 타는 거야. 혼자 타면 128달러, 아니다, 혼자 타면 단독 탑승이 500달러가 넘고, 이제 그냥 같이 타면 1인당 128달러 정도예요. 차이가 너무 나서, 단독 탑승을 하고 싶은데, 그냥 타고 타게 되면은 그냥 타야 될 것 같아요. 롤드스토어, 이게 이제 밥블레스유에 나왔던 그 유명한 에그타르트 집이라 그래서 베네시안 호텔 밑에 쇼핑하는 센터 거기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았는데 역시나 줄이 엄청 많고 그 내부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사와서 여기서 먹으려고. Like 세나도 광장을 지나니까 끝에 성 바울이 바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진짜 많구나. 여기가 원래 저는 성바울을 검색하고 왔는데 성물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독특하다 그래야 되나? 독특하고 또 되게 웅장하고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옆에 언덕이 또 이렇게 성벽, 9시간 성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약간 옛날 명동을 보는 느낌. 어마어마하게 모든 관광객은 다 여기 왔나 봐요. 세나도 광장에 와서 이제 거기 또 맛집도 있고 하니까 윙치케이가 또 유명하잖아요. 완탕면. 거기 와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성벽을 들렸다가 또 여기 마지막 성벽을 찍고 가는 그런 코스로 이제 놀러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보면 항상 이렇게 주변은 둘러싸고 있고 운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별거 없을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잘 해놨어. 잘,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진짜 약간 이 성벽을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다 보호를 막 꽃, 자연을 막 보호해놓고 둘러싸놓고 되게 잘 해놨네. 독특하다. 완탕면을 시켰어요. 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시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면 없이도 주문할 수 있는데 이제 새우, 이게 뭐지? 만두? 새우 완자랑 면이 들어간 거. 우리 백 선생님이 맛있다고 추천한. 매운 게 들어가야, 매운 소스가 들어가야 좀 더 깔끔하고 맛있어. 딱 요만하면서 내가 소고기 시켰어. 아, 돼지도 있고 뭐 여러 개 옵션이 있는데 뭔가 불 냄새 나는데? 이거 맛있다. 냄새가 좋아. 숯불 냄새 나요. 맞지? 고기에서 숯불 냄새가 나서 맛있어요. 추천할 만하네. 고기 맛있어. 엄마 고기 안 좋아하는데. 고기 좀 드려 빨리. 다른 볶음밥도 맛있는데 이게 맛있다고 추천해 주더라고. 맛있어. 완탕면보다
때마다 사실 소고기 볶음면이 훨씬 맛있었어요. 진짜 막 숯불 냄새 나고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 오면은 저는 진짜 이건 꼭 추천하고 싶고, 완탕면에 처음에는 누들을 넣었다가 누들이 없는 그냥 스프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시켰거든요. 두 번째로 진짜 맛있어요. 최고. 호텔 조식이 제일 맛있다고 한 건 취소예요. 현재까지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호텔 조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 빨리 가요.